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아니 뭐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건지. 여기 뭐 렌즈 있고. 오? 아, 이게 뭐지? 오, 정말 우연히 찾았어요. 일단 좀 그늘진 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가 상당히 컨셉상 재민이라는 친구분이 되게 디자인에 능한 재민인가봐요. 역시 강신초등학교 내가 다닌 모교. 재훈이 형아 안녕? 나는 재훈이 형 유튜브 구독자인 재민이야. 6월 22일 날이 재훈이 형 생일이라서 선물을 준비했어. 그치만 그냥 주기엔 형아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숨겨뒀거든. 형이 내 미션을 다 클리어한다면 선물이 숨긴 장소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재민이가 숨긴 퍼즐 다섯 조각을 모으세요. 이런 느낌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동해보죠. 첫 번째 현재 위치가 여기 공원이잖아요. 짱오락실로 가라고 하네요. 짱오락실. 야, 여기가 홍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남들이 다 놀러왔는데 전 이렇게 혼자 인터넷 방송을 키우고 있는 게 되게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첫 번째 위치인 짱오락실입니다. 도착했는데 어떡하는 거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아는 어른이라서 축구라 펀치 1900점 넘는데 태훈이 형도 어른이니까 당연히 넘겠지? 펀치기와 축구공 슈팅기계 각각 최고 점수를 합쳐 총점수 1900점을 넘기세요. 제가 이래 모아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제가 신원 중 1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쉽습니다. 960점. 나는 축구. 잠깐만 이게 960점이었으니까 940이랑 960이면 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미션을 깼다. 이게 나거든 여러분들. 이게 신호준 짱인 괜히 짱이 아니야. 딱 그냥 깔끔하게 맞춰서 떨어지는 거 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거? 성공무사는 포즈 조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미션 장소 리얼 사격장. 나 여기 어딘지 알아. 재민이가 이제 가게까지 예약을 해놨나봐. 여기서 또 뭐 찾는 게 있나? 계단에 있나? 계단? 아까도 계단에 있었잖아. 이래도 되는 거야? 오케이 진짜 계단에 있네? 아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형은 공필이라서 총 계단이 좋은데 형은 오버워치가 있어 못 쓸 것 같은데 비교하는 게 싫으면 보여줘봐. 사기쳐서 원하는 총 들어보라 50발 이상을 사격하세요. 아 나 보여주면 되는 거야? 뭐라 하지? 커피표 기재할까? 커플이 아니니까 사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총 연사 100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다음은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라. 뭐야? 여기 퍼즐이 있네. 진짜 퍼즐이 있었네. 이제 미션은 라큐 노래방으로 가라고 하네요. 라큐. 라큐 코인 노래방. 오케이. 아 진짜 이래도 돼? 이래도 되는 거야? 여기 도착했고요. 아 아까 덥네요. 재훈이 형 집에서 방송할 때 점수 안 넣은 노래방이라서 박효신 차가잖아. 실제로 8점 이상 넘길 수 있음? 몇 번 넘기냐.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5대 알아서 매디야 지리타의 소문 이 시대로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포토이즘으로 가로가네요. 포토이즘 여기다 시키는구나. 쯤이나 여기다 포토이즘. 어떻게 찍는지 보여줘달라고. 마린피스. 이거랑 이거 오 괜찮은데? 렛츠고? 와우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인싸 좀 넣었다. 재훈이 형 내가 카페에서 음료 사주라. 메이크업에서 이거 뭐야? 이응 이응 키우 마지막에 벌레인데 벌레? 들어가자. 무슨 부른가 부르? 에이드 부르? 아 유니코 매직 에이드 부르. 핑크도 있고 블루도 있고. 블루네. 오 기다리면 되겠네. 이제 내가 먹을 것까지 챙겨주는 재민이의 모습입니다. 어 뭐야 이거 왜이래 얼굴이. 짜잔. 아 이거예요? 이거 재민이세요? 죽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재민이 아닌데? 재민이 딸딸인가? 이게 뭐야? 여기 거긴가? 공원 아니야 공원? 아 공원 맞네. 홍익 문화공원. 오케이 렛츠고 파크.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버려둔 것 같은데. 의자에다 뒀겠지? 이건가? 아니 뭐야 금융구역이잖아. 이거 같은데? 여기 있네. 오케이 마지막 장소. 현재 위치가 여기 파란색이잖아. 그럼 여기 빨간색이면은 바로 옆이다 이 말이다. 자, 잘 보세요. 홍대가 저쪽이거든요. 저기 홍대가 저쪽이야. 이렇게 봐야 돼요 홍대를. 그러면은 지금 내 위치가 이쯤이야. 그러면은 왼쪽으로 쭉. 오케이. 오 무슨 뭔가 있어요. 우와 아 이거 팬카페 그래서 올리셨구나 매니저님이. 뭘 보는 거야 이걸. 아 이재민이가 이재민이었어? 이재민이가 이재민이었어?